빚으면 물이 막 꽉 움직이는 거라. 근데 그 수많은 환자들이 그 소문을 믿어요. 뭐를 믿는다고요? 소문을 믿어요. 소문을 믿고 와서 그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흔들렸다 하면 제일 1착으로 들어가는 병자가 낫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정말일까요? 정말 아니에요. 왜? 에? 뭐니까? 소문이니까. 그 소문도 맞는 소문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실제로 나아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병은 실제로 나.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하든지 병만 나면 그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병이 낫는 길은 참 많아. 세상에 자기 오줌을 마시고도 병이 나요. 그거는 낫게 돼 있지 않아도 나요. 그거는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 이 질병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지만 내가 내 소변을 받아서 마신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그 아닌 거라도 그게 맞다고 믿으면 물리적으로는 안 낫지만 과학적으로 안 낫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이 일어나 버려.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이게 거짓 믿음이에요. 사실 내 오줌을 마시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참 믿음이냐? 그게 진리를 믿는 거냐? 거짓을 믿는 거냐? 이 세상에는 거짓이 하도 많아가지고 진리가 있는 곳은 아까 우리
아빠 말에 이상하더라 이거야. 이상하더라 여기 오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진리가 당연해야 되는데 진리가 이상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현대의학적으로 수술로 항암으로 암이 낫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정상이에요. 그거 안 하고 생명으로 병이 낫는다. 이거는 너무나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뉴스타도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여기 오셨다가 비정상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 이 세상은 정말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이야. 제가 현대의학을 배웠지만 이야, 참 현대의학은 그래서 무슨 의학이라고 그래요? 네? 현대의학은 무슨 의학이라고 그래요? 네? 치료의학이라고 그럽니다. 치료. 치료의학이에요. 무슨 의학은 아니에요? 치유의학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에 빠진 고혈압, 고혈압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고혈압 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으란 말은 고혈압은 치료될 수는 있지만 그 약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 당뇨병 마찬가지예요. 암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는 일시적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어떤 약이든지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김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약은 존재할 수 없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와서 네? 나의 뇌파를 바꿔주고 생체 전자파의 변화를 일으켜줄 때 그 좋은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우리의 유전자들은 회복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 영적 치유의 원리를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해 가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막 흔들어 놓는데 거기에 제 1착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은 그 병이 낫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에요? 났는데 왜 거짓이냐? 자, 오줌 먹고도 병 났잖아. 근데 그게 왜 거짓이냐?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건적입니다. 물이 흔들릴 때만 일단 물이 흔들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1등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런 경쟁적 요소는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들을 비롯해서 이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예요? 내가 1착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건 맞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맞다. 이렇게 믿으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띠고 나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부 조건적으로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야만 되게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 진리를,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야. 아시겠죠? 네. 그거를 아직도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엉터리, 이게 누구의 엉터리요? 야, 악령, 사단의 엉터리. 이 엉터리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병자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물을 흔들면 우리 수많은 지금 한 200명이 되는데 20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누구만? 예, 먼저 물에 풍덩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만 낫는다는 그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역시 뭐예요? 잘난 놈, 맨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놈, 그런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그런 거짓을 전하기 위하여 사단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두 명쯤 병 낫게 하더라도 거짓을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그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 거짓을 믿는 환자를 찾아왔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닦고자 하나. 저는 이거 옛날에 처음 읽었을 때 예수님이 IQ가 아주 낮으신 분 같아. 왜? 세상에 38년을 거기 와서 기다리는데 안 낫고 싶은 놈이 말라고 와서 기다리겠습니까? 다 뻔할 뻔자를 어?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요? 낫고 싶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물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은 모르고 물은 게 아니고 아시면서 너는 이렇게 낳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응? 그렇게 밥이 먹고 싶냐?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밥 줄게.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읽으면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성적이기도 하시지만 충분히 감성적이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신 감성적인 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분명히 아주 많은 감성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그 감성적인 요소를 빼버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성경이 엉터리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전지전능하다며 그런데 왜 묻냐? 이렇게 나가면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엉터리야. 응.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쭉 성경을 읽어보면, 공부해보면, 이런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 하세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이다.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병자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환자 자력으로는 절대로 1차적으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자가 분명해요. 누가 도와줘야만 돼.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장애자가 돼서 절대로 1차적으로 물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야.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38년을 죽치고 기다리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건 여러분의 처지하고 꼭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는 다른 환자들은 다 자식들이 와서 있고 친척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물이 흔들릴 때 넣어주려고 탁 대비하고 있고 저쪽 팀이 좀 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전력을 다하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에는 진선미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랑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이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암의 상태가 이제는 인간적인 현대의학으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 이 환자는 그게 기다리는 거야. 안 되는 거를. 여러분의 처지나 다를 거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방법도 맞아 틀려. 방법도 틀려. 여러분은 방법이나 맞는 방법을 이제 알고 계시지. 틀린 방법에다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자기 자력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기다리는 것. 뭘 기다릴까요? 왜 기다릴 수 있을까? 네? 뭐를 믿는다고? 이 사람은 뭐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뭐 믿는 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을 것도 없으면 이 사람 집에 가서 죽어야지 뭐 기다리고 달고 할 거 없잖아요. 왜 기다려 봐도 꽝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응. 근데 왜 기다리죠? 뭔가를 믿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응. 뭐를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 여러분이 그 환자라면 뭐를 믿으면 집에 안 가고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아, 물에 못 들어가는데 뭘 낳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낳을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낳을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야 낫는데 1착으로. 그럼 물에 1착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 네, 좋아요. 그 사람은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존재가 있다면 나도 데려가서 낳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환자가 지금 60세야. 60세면 몇 년 전부터 아팠어요? 38년 전이면 언제요? 22살 때부터 친구 있을까 없을까? 가족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마누라도 없고 아들도 아무도 없어. 부모 다 돌아가셨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지만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무언가를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야. 여러분, 38년간 아파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환자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해준 거 없지만, 해드린 거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1차적으로 저 물에 넣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이 사람은 그걸 믿지만 하나님이 이런 맨 먼저 들어간 놈만 낳는다 이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저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저 물에 넣어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은 그건 엉터리 믿음이야. 자, 엉터리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뭔가가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흔들어 놓고 이 환자 제일 먼저 갖다 집어넣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거짓이다. 그거는 사단이 하는 쇼다. 예수님 왔습니다. 예수님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내가 낫게 해줄게.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을, 병자가 뭔가를 느낀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벌써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뭔가 이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뭐예요? 사랑하시는 그 태도로 낫고 싶지. 그래서 내가 왔다고. 나는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라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풍기니까 이 병자가 뭐라 그래요? 하! 내가 기다리던 분이 왔구나!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무조건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기다리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난 38년 동안 물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흔들릴 때마다 뭐예요? 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냐? 물론이지. 지가 어떻게 가려고 지 혼자 힘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뭐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그냥 죽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만 흔들렸다 하면 나도 갈 수 있어. 내가 가면 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물에 일착으로 넣어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요? 죽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물만 흔들렸다 하면 뭐예요? 나도 가.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탁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생명을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 힘이 쫙,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들이 팍팍팍팍 켜지면서, 어, 일어나진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는 진리도 몰랐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도와주신다. 그거 하나 있으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 언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와서 뭐를 가르쳐 준 겁니까? 물이 흔들리는 것도 그것도 가짜고. 응?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네가 이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지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낫게 해주겠다. 낫고자 하는 그렇게 낫고 싶냐? 내가 낫게 해주지. 그래서 그 생명을 쫙. 그래서 이 사람. 드디어 뭘 깨달았습니까? 아, 온 세상이 믿고 있는 뭐 천사가 물이 내려와서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아무 별 볼 일은 없는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결국은 찾아와서, 이렇게 그날 그 환자는 자기는 무엇으로 나았다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이분의 사랑으로 나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났어요. 나는데, 이제 얘기를 줄이면. 근데 이 환자는 그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것 같아. 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줘서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보내줘 자기를 낫게 하는 게 감사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성전에 도착하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물이 흔들려서 병 났는 게 아니야. 내 사랑으로 모든 병이 낫게 돼. 나는 믿음이 없어서 과연 나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도 벌써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그거를 우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무리 과거에 죄가 많고 아무리 지금 현재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정말 이 속이 100% 깨끗하지도 않아. 그래도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꾸준히 그 물에는 못 들어갈지언정, 여러분, 일어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찬양하는 것이요, 그것이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런 분, 이런 환자까지도 이렇게 꼭 그러니까 이 환자는 하나님이 계시면 언젠가는 나를 도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는 뭐예요? 무슨 의학이에요? 예, 네, 현대 의학은 치료 의학이지만은 뉴 스타트는 치유 의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의학으로 여러분 모두 꼭 잘 치유되셔서 우리 다시 만날 때는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정말 노란 명찰로 다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향하신 부르면서 네. 그리고 가셔서 안전한 투병 생활을 위해서 박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의학이 치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치유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기술로는 치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 중에 최고의 뜻이 사랑이며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곧 원수도 사랑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생명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슴에 담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생명, 그 사랑이 정말 생명에너지로 우리들의 유전자에 와닿아서 주님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치유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